오라 연세로 가자 세계로. 예, 연세대학교 티키타 전형. 오늘은 국제대학 UIC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집 단위 및 정원인 부분입니다. 예, UIC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학부, 글로벌 리더십 디비전, 흔히 요게 GLD, 예, 별도로 이제 신설된 그와 같은 학부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해외고 학생들만 1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GLD 분에게 전달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주로 UIC, 언더우드 국제대학 부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개로 나눠집니다. 먼저 흔히 얘기하는 언더우드 학부입니다. 인문사에 우리가 얘기하는 언더우드 디비전, UD 하는 이제 그 부분이고요. 언더우드 학부 UD 내에서 생명과학 공학입니다. LSBT 이렇게 얘기합니다. Life Science Biotechnology 요 부분 것이 이제 인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언더우드 학부는 총 158명 인문사회랑 LSBT 15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UD는 국내고와 해외고로 나뉘어지고 국내고가 118명, 그리고 해외고 40명, 그렇게 해서 이제 158명을 모집하고 있고, LSBT, UD 내에서 LSBT는 15명 기준으로 예전보다는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해외고, 국내 일반고 구별하지 않고 동시에 그와 같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융합인문사회계열, 요 부분이 그렇죠, 하스입니다. 바로 휴머니티, 그리고 Art,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그래서 하스 계열로 총 국내고 86명, 해외고 68명. 그래서 전체 154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 학부 ASD죠. Asian Studies Division, ASD 부분 거는 국내고 학생들만 20명. 그렇게 해가지고서 해외고 학생들은 별도로 ASD로 모집하지 않고 하스 기준으로 해서 68명을 모집하고 있는 점에 유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융합과학공학부라고 있습니다.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 그래서 ISED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고요. 전체 국내고 55명, 해외고 25명. 그래서 전체 80명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도로 추가된 이제 글로벌 인재학부 아까 10명이랑 해서 전체 송도 캠퍼스에서 437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요 부분이죠. UD는 이제 1년을 이제 송도에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3년은 신촌 캠퍼스에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LSBT도 마찬가지입니다. LSBT도 1년 그리고 플러스 3년 이렇게 되는데, 하스서부터 하스, ASD, 그 다음에 IS 요 부분 것은 4년 동안 송도 레지던셜 캠퍼스에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이 그 전체 캠퍼스 라이프 과정을 잘 이해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입니다. 지원 자격 부분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고요. 전형 방법, 제출 서류, 전체적인 흐름들. 특히 여러분이 이제 좀 관심 있는 부분 것은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1단계 이제 서류 100% 부분인데, 연세대는 특히 별도의 어떤 스펙 위주의 서류가 아니라 일단은 GPA, 즉 바로 교과 성적 위주로 전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외 활동보다는 교내에서 하는 과 같은 비교과 활동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제 중한 요소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고랑 해외고랑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국내고든 해외고든 구조적으로 우선 무엇을 먼저 중요시 여긴다? 교과 성적, GPA를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교내 활동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거기에 추가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이 부분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류 1단계에서 3배수 이상을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2단계에서 바로 면접 30%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서류 평가내겠듯이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기타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과연 이 면접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형태를 좀 나눠 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우선 UD 면접이 있고, 그리고 하스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ISED 면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아까 글로벌 인재학 부분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부분 거잘 숙지를 해서 1차 합격 발표와 동시에 바로 준비하고 면접장 갈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UD나 하스, ISED도 마찬가지지만은 평상시에 서류 준비하면서도 또 자소서 입력하면서도 면접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에 1차 발표한 후에는 반드시 어떤 강식 수업보다는 1대1 개별 모의 면접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실전 actual interview practice를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 거 UD 부분입니다. UD는 어떤 식의 면접이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것은 영어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을 이제 여러분들 읽게 합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15분, 20분 아주 칼같이 이렇게 재서 전체 대기실에서 이동해서 조별로 읽게 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두분 혹은 세분 교수님이 영어 제시문의 영어 인터뷰입니다. 즉,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이제 답변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UD를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국제학부에서 진행하는 그와 같은 면접도 중요하지만은 국제학 자체는 가서 배울 내용이고 국제학 공부에 필요로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 사실은 교수님 기준으로 기본적인 요소들이면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문을 숙지를 하고 제시문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15분, 20분 내에 빨리 숙지하고 빨리 자기 생각을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면접장으로 이동해가지고 영어 질문에 영어 답변, 영어 Q&A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대개 교수님 질문하고 듣고 평가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되게 프레젠테이션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UD 부분 거였습니다. 자, 하스 부분입니다. 하스는 주로 이제 영어 제시문, 물론 이제 여기에 플러스 뭐가 도표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 거는 UD도 마찬가지고 하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제시문이랑 도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우리말 제시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스에서는 대개 근데 영어 제시문과 일반적인 도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주로 주어집니다. 특히 이제 경제에 관련되는 도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출제됐던 GDP 성장률, 그리고 GDP 성장률에 따른 육류 소비,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적 영어 제시문은 그 육류 소비에 대한 동물에 대한 인권, 동물의 생명 가치에 대한 가치 부여적인 가치 측정 부분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서 퀀티터티브한 요소랑 퀄리터티브한 요소 요 부분 것에 그와 같은 종합적인 형태의 제시문과 도표를 지워주고 여기서 다시 이제 이 부분 것을 우리말로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인터뷰가 아니라 우리말 인터뷰, 한국어 인터뷰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해외 고학생들이 이제 오랫동안 해외 생활하다 보면 우리말에 익숙치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자기가 신청을 해서 해외 고학생은 영어로도 인터뷰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고학생도 가능하면 우리말로 하고요. 우리말이 너무 많이 어눌하고 서툴다라고 하면은 영어 인터뷰로 신청을 해서 영어 인터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말 인터뷰랑 영어 인터뷰 그 형식으로 하스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ED 부분인데, ISED는 면접 비중, 면접에서 변별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국내 고학생, 해외 고학생 추가 합격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해외 고학생들은 추합 번호가 작년에도 저희 학원 학생이 마지막에 문 닫고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쉽진 않아요. 그 해외 고학생들은 추가 합격이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고학생은 어느 정도 추가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ISED의 면접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과학 관련되는 과학 그 제시문이라든지 또 도표라든지 이제 요 부분 거가 이제 주어지고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인터뷰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수학과학의 어떤 그와 같은 풀이형 문제가 아니고 수학이나 과학 또는 사회 현상과 관련되는 그와 같은 제시문을 주고 이 부분 것은 주로 이제 영어 제시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을 주고 해당하는 부분 거에 대해서 우리말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 ISED, 융합과학공학부고 특히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과학 어떤 그와 같은 풀이형 문제보다는 가능하면은 융합입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현상, 과학현상과 관련된 그와 같은 부분 거랑 사회현상이랑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것이랑 연결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융합할 수 있느냐, 융합적 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ISED, 바로 전공 명칭에 맞게끔 융합과학공학부 면접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해외 고생 10명을 뽑는 별도로 이제 글로벌 인재학부 부분 것은 크게 그 면접 자체의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어 영어 면접으로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면접 부분 거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커리큘럼 부분인데 자소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10월 29일 날 이렇게 2017학년도 기준으로 있습니다. 이제 정규반이나 뭐 직전 파이널반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서 하는데 정규반 부분 것은 꾸준하게 여러분이 얼만큼 지식을 쌓고 면접에 이제 좀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직전 파이널이라든지 이제 추석 특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는 강의 위주보다는 여태까지 쭉 해왔던 부분 것을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 면접 그리고 해당 그 지점에서 이렇게 그 제공해주는 실전 모의 면접 문제를 가지고서 1대1 개별적으로 면접을 해보고 피드백을 꼭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추석 특강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자소서를 쓰기 전이나 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서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국제대학 UIC를 기준으로 해서 전형 요소 그리고 면접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세대학교 항상 그 입시 요강에 나온 구어대로 자, 오라 연세로 가자 세계로 예, 합격을 기원합니다.